他吃不完，我要把剩下吃完，因为我还很饿。행복하자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연희입니다我今天呢，就是这位是我在韩国，我在学校的学伴。这个学期来的时候，我就已经准备了泡面跟一些小零食，是我个人很喜欢吃的。对，然后想要给他试试看，因为他没有去过台湾，没有吃过台湾的东西，准备要给他吃。那今天我准备了一个是维力炸酱面，然后再来当归鸭，然后再来是这个，就是里面真的有肉的味味一品红烧牛肉面。再来最后就是我们每次可能学校活动或是出去露营啊、格宿啊，学校几乎都会买这种就是阿 Q 头面。然后呢，还有三个零食是我这次就是纯粹自己想吃，然后带来韩国，人都不敢把它吃完，因为今天要拍影片。介绍我们今天要吃什么之后，我们先请他来自我介绍好了。自我介绍一下。哦，抱歉。大家好，我叫朴赞元，今年25岁。我学了汉语大概3年左右，在中国留学了1年左右，所以现在和台湾朋友们进行日常会话没问题，可是表达起来比较专门术语还很困难。一般生活对话都可以，对，没问题。不过我们就还是几乎都用韩文在讲话。那因为我们现在是跟人家借那个社团的那个小房间，这边也没有热水，所以我们必须要先去装热水。等一下见，拜拜。好。我们现在要开始炸酱，要先吃牛肉面吗？哦，熟过，真的牛肉，제가한번먹어보겠습니다尝一下。맛있어요？내거肉很鲜，약간갈비맛나。탕이거먹어도돼？응。그렇게맵진않네？원래안매워，다안매워。면발이变得弹性，对对对，弹性很好吗？很好，非常好，比韩国的拉面更好。빨리먹어야돼요，因为这个已经在吸汤了，超吸。야우라면，한야우라면对身体好吗？当归呀，哦。냄새죽죠？와대추탕따져。좀별로야？이거맛있다고？와맛있어요이거진짜로。我们怕有人进来，因为我们是跟人家借。우리동아리방이아니라 只是跟别人借的。너무짠데？진짜이게뭘너무非常鲜。你水太少了。근데약간중독성이있네요중독성은뭐라그래？중독性。중독性。这个还好。这还好。里面有虾。이게해선。새우탕같은느낌이에요그냥무난한라면같은데이거셋중에제일별로네요便宜的是有便宜的理由的。약간그거같아요여행갈때기차에서돈없는대학생들이먹는아맞아맞아맞아어쩌다안사먹겠어 오빠야오빠오샹주면서마지막이거이거대만식짜장면这个呢我是个人最爱，这个是我觉得他们一定要吃，酱也有中毒性，이것도중독这个也有中毒性，这个也有中毒性，这个也有中毒性，这个没有中毒性，这个真的什么阿 Q 阿 Q 不要，我不要那个吃阿 Q。진짜한국이랑완전다른느낌누구세요들어오셔도돼근데이거색깔이별로맛없어보이는데아진짜맛있어요옛날에베이징갔을때짜장면시켰는데근데그거랑달라요약간 이런거넣고비벼먹는맛있죠좀 짠데 약간 중독성 중독성 소스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 아 맞아 이게 너무 적어 맞아 나 집에서 한 통 있어요 한 통 있어? 그냥 소스만 가져오고 명을 서명으로 그거 저한테 선물 주세요 다음에 네 개 중에 어떤 거 제일 맛있어요? 일단 이게 제일 맛없어요 이거 아 그 당면 제일 맛없어요 네 제일 좋아하고 제일 적어 먹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고웨이이게세번째짜장탕따부티我感觉那个对身体很好할머니할아버지좋아하는맛이맞아우리할머니할아버지좋아하실것같아요한국에이런면없어요한국의평면도是辣而已我觉得다너무매우맵고아마매운거못먹는사람들그냥다매워 매운거먹는사람들먹으면다똑같은맛이야맞아나한테는그렇고그러면이두중에어떤것이맛있어요
뭔가 국물을 먹고 싶으면 이게 나을 것 같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나도 이거 제일 좋아하고 가면 이거 두모가 있어요 이게. 이거 마셔보라고요? 이거 마셔보라고요? 원래 한국에서는 이거 안 마셔요. 이거 원래 마셔요 위엔라인. 어. 진짜. 낚시. 아니 이거 왜 두 개 있어요? 낚시하는 거 아니야? 왜 마셔? 왜 마셔? 내가 다. 매우 왜다? 무맛. 그럼 왜 이거 사왔어? 회사 엄마 이거 말하죠. 왜냐면 한국에서 나 사실은 뭐라고? 사실 한국 왔을 때 진짜 여행으로 왔을 때 음식이 다 너무 맛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살다 보면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종류가. 食物的那个种类没有那么多就年糕啊紫菜包饭啊拌饭烤肉对烤肉然后一些有的没的汤鸡汤嗯可是其实好像就这样就没了真的传统的韩食的话서울말고지방으로지방으로가면진짜특색있는요리들이엄청많은데 근데 한국에서 진짜 불편한 거 있어. 혼자라면 못 먹는 거 너무 많아. 혼밥? 근데 이게 요즘에 그런 혼밥 식당이 있는데 근데 진짜 예전에 없을 때 진짜로 혼자도 못 먹어요. 고기 먹고 싶어도 안 돼요. 接下来我们要吃这个 짠! 간식 这个是蒟蒻条五香蒟蒻条这个我也很喜欢吃 쥐고기? 아니 젤리 같아. 아 근데 무슨 고기예요? 지로? 닭고기? 아니 고기가 아니야. 아 고기가 아니야?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지 진짜 몰라. 이게 맛이 어때요? 또 맛인데 젤리보다 쫀득하고 맛있어. 쥐고기 맛. 식감은 곤약 젤리 같은 느낌? 곤약 젤리 몰라요? 곤약? 몰라요. 저도 중국어로 몰라요. 곤약 뭔지. 이거 뭔데요? 이게 꾀유 자신스. 쥐포 냄새나요. 쥐포. 쥐포가 뭐야? 가위? 가위片. 가위片. 아까 이거는 쥐로. 아 맞네. 아 쥐로 여기 창권에 있잖아. 아 쥐로. 아 곤약이 쥐로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 배워갑니다. 젤리보다 더 딱딱한 느낌? 이거? 아이고 이거 뭐라 하지 엄마? 쯔마. 쯔마. 쯔마도 味道 예. 很香. 很香. 이거 진짜 뭐 TV 볼 때 심심할 때 먹을 수 있는 간식. 이건 좀 짜네요. 그래서 이거 맥주랑 같이 먹어야 돼. 대만에는 무슨 맥주가 유명해? 타이완 맥주. 대만가 만드는 맥주. 근데 타이완 비주. 대만 맥주 18일이라고 치면 18일 안에 먹어야 only 18 days. 제가 아는 한국인 친구들 대만 놀러 갔을 때 이거 진짜 맛있다고 했어요. 드래프트 비어예요. 더 특별한 거 있어요. 대만은 과일이 많잖아요. 망고. 망고. 그래서 과일 맥주도 있어요. 포토 망고 딸기? 마지막 이거? 나연의 간주. 我们两个有点活在不同的世界啊就是tempo很不一样这样과일啊과일水果这是水果 무슨 과일인데 이거? 빠르. 어? 빠르. 파인애플. 이거 빠르. 맛있죠? 처음 먹었을 때 저희 집이 목재 장사를 하는데 그 나무 그냥 씹어먹는 느낌인 줄 알았어. 나무 맛. 그래서 망고를 띠리.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구워. 뭐야? 빠르. 쪼이 하우쳐. 그럼 이거 다 줄게요. 선물로 줄게요. 예! 谢谢啦. 그리고 이것도 리우리.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많아서 못 먹어요. 와! 선물 줬는데 자기가 빼먹었어. 빼건 줄 알았는데. 그쵸 무슨 잘한다. 이거 대만 거 아니고. 그 뭐야? 어디 그냥 거? 태국? 내가 먹고 싶어서 엄마가 사주는 거야. 두 번째는 이거 쥐로. 쥐고. 네. 저거는 제가 내 생각에 한국인이 이거 좋아하는 거. 맞아. 이거 한국인. 내가 이거 맥주 안주로 진짜 일반 한국인은 시원 뭐 쥐든 제가 껑껑 하고 한국인도 맥주 마시는 거 좋아해서 이거 팔면 사실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오늘은 시시 다들 여기 저쪽. 만약에 네가 한국인 선물아, 我 저 下次 可以 송송 칸. 지금 한국에서도 그 펑리수 살 수 있잖아요. 맞아, 펑리수. 그래서 저는 如果下次想送韩国人礼物可以送一些比较不一样的像我们台湾的水果就很有名 是他们韩国买不到的东西. 근데 나중에 한국 갈 생각이 있어요. 아니 대만 갈. 아 그럼요. 저 대만 갈 생각 있어요. 타이완 원래 대만 다음 달이요? 상고시 아니 상고시 원래 대만 그 교학생으로 가고 싶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포기했어요. 后来又放弃了因为想说因为韩国的学制很奇怪你去交换回来是不能抵免的变成说他们的学习会一直延长如果又要当兵又要再继续延长
就变成说大学要读很久。啊，맞아요요즘제가그거봤잖아요나우역考试证。嗯。所以来到韩国的话，我找我吧。哦，要付钱吗？哦，不要，不要付钱。免费，免费导，免费导游，免费导游，免费导游。对，结果还没出来，不知道到底会不会。근데아직합격한지안합격한지몰라요이번월말에이번월말에如果大家想来韩国，需要什么欧巴导游之类的，那下面底下留言，如果你需要的话。제가알기로는타이중타이중타이완타이난타이베高雄타이난가고싶어요그산많은데어타이난은지금맛집도많고진짜뭐특색있는카페도많고대부분한국사람들다타이베이가거든요만약에재미있는곳이가고싶으면서도말고다른도시가면더재미있는거많은것같아요그럼어느점직업하셨어요 이후는난언제민자타이완도워주돈없어요 你明明在教我学伴这个，明明就可以拿钱。아니这当然他那个돈받을수있잖아요아이거그만합시다하나둘셋他常常在我们两个就是学伴的时间的时候，我可能自己在打包包，他在旁边就自己在练习起来。英语，英语。아근데이거한국어로설명해도돼디즈니的那个电影 Inside Out 거기脑筋急转弯어더빙영화를찍었어요그앵거아시죠제가그역할을해서그다음에그디즈니더빙한영상이유튜브에올라올거니까再把它传上来，大家可以有兴趣可以去看看，很厉害。그럼오늘영상여기까지하고点赞分享出去，然后呢留言给我们。虽然说我们今天真的有点就是不知道在讲什么，因为太完全没有 read 过，就自由发挥这样子。对，그럼오늘영상여기까지하고요다음에봐요안녕再见，拜拜。I love Taiwan. 아주 좋았어요